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샤먼의 스킬이 공개되는 날입니다. 근데 아직은 샤먼의 전직이 2차 전직까지밖에 안했기 때문에 2차 전직을 또 해보려고 해요. 자, 그 다음으로는 또 중령님께서 135 찍으면서 엄청 강해졌어요. 그래서 데미지가 얼마나 들어가는지가 또 궁금하고, 또 멋사님이 위치를 쓰셨는데 저한테 데미지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그것까지 한번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한번 한 명씩 해볼까요? 샤먼부터 천천히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작가님 같은 거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은 악어님이 계속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았는데 바로 뭐냐, 샤먼 1차 한번 이렇게 끌어옵니다. 오, 1차 스킬. 아, 다시 해봐요. 그리고 1차 끌어온 다음에 밀어내요. 이게 1차 스킬. 몇 초에 몇 초예요? 이거 쿨타임이 16초입니다 16초. 어, 다시 해봐요. 좀 기다리세요. 난 16초가 생각보다 빨라요. 아니, 잠깐만, 1초 들어오고 빵 밀어내는. 어, 야, 무기 들어봐요. 그걸로. 어, 야, 밀치는 건 안 아픈데 땡겨오는 건 아프다. 어, 다시 해봐. 땡겨오는 거 데미지가 안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어요. 빨리 써야 돼가지고. 오, 안 밀쳐요? 왜 안 터졌지? 아, 이거 수압이 박스 너무 가까워가지고. 아, 빵. 네. 터뜨릴 때는 수압이 어렵구나. 그렇죠. 이게 가까우면 원래 수압이 좀 힘들어요. 이게 끌어올 때는 이게 초사치 속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소리 떴나 보다. 안 되네. 이건 좀 빡세다. 어, 야, 그 우클릭은 데미지가 없다. 땡겨오는 건 데미지를 입힐 수 있네요. 쉬쉬 스킬 먼저 할까요? 쉬쉬. 악원이 오늘 묶여있던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물의 정령. 아, 이거야? 이걸로 묶었구나. 몇 초예요 이거? 이거 쉬쉬가 100초입니다 쿨타임. 와, 기네. 근데 네, 한 명 묶어놨을 때 좋다. 한번 써봐요. 한 번에 촥 묶으니까. 기다려.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쵸, 이런 식으로 묶어놓을 수 있어요. 샤먼은 모든 스킬이 연계가 됩니다. 오, 야, 근처에 있는 사람 다 묶이네? 다 묶였네. 근처 다 묶입니다. 오, 전부 족박. 와, 미쳤다. 오케이, 갑니다. 하나, 둘, 셋. 와우. 야, 개멋있다 이거. 야, 쉬쉬 활용성 있고요. 자, 2차는 이제 불의 정령을 사용하는 건데, 이게 불 포인트를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총 5개죠? 우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파이어볼 날린다 보면 돼요. 와, 이렇게 한 번에 날린다. 자, 저 한번 맞아볼래요. 어떻게 하면 그거 채워요? 어, 이게 10초마다 생기는 거거든요? 좀 기다리셔야 돼요. 리셋한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아, 10초마다 생기는구나. 근데 모았다가 한 번에 쓸 수 있어서 한 명 잡을 땐 좋겠다. 그쵸, 타순 1탄데 한번 제가 무기로 바뀌면서 써볼게요. 내가 봤을 때 이거 5개 모은 다음에 쏘면 한 명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 맞추면. 오, 아파. 불까지 붙어. 불이 좀 짜증나거든. 방금은 안 들어왔다. 네. 불까지 붙네 이렇게. 타닥. 일단 2차도 활용성이 좋네. 2차 스킬인데 활용성이 이런 거예요. 좋은 거야. 던지는 용도. 아, 이렇게 불 던지는 용도라 보시면 됩니다. 나쁘지 않아. 머사님이 2차 위치를 전직했거든요. 그러니까 있었어? 이게 아군님이 위치를 써서 센 건가 아니면 위치가 그냥 센 건가 궁금했어. 저 한번 때려보실래요, 머사님? 일단 평타 하나, 우클릭 하나, 이렇게 써볼게요. 다 비켜! 게임모드 써야 돼. 깻모로 해, 깻모하고 비켜야 돼. 오? 2000. 멋사 이랬는데 못 잡았어? 수업한 거 맞아? 네. 멋사가 신발을 안 신었으면 된대. 야, 신발 차이가 이렇게 크나? 크지. 오, 뭐야? 아, 이거 크리다. 많이 들어갔어. 크리 출혈. 와, 야, 크리 출혈 좋네. 이게 발키리가 쓰지 못하면 평타가 이제 좌클릭이 한 두세 번 더 맞나? 님, 힐 박으세요. 이제 우클릭 갑니다. 너가 약한 거야. 악어님이 단단한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너가 약한 거라. 그러니까 보통 악어님이 단단한 거야. 나 신발 가져올래. 내가 단단하고 너가 단단하지 않으면 너가 약하다고 표현하는 거야. 내 신발 어디 갔어? 무적기가 핑맨은 2개이기 때문에 과연 악어의 공격을 몇 초 동안 막을 수 있나? 오케이. 자, 우선 때려보세요. 자, 계속 때리세요. 지금 계속 맞고 안 맞는 거야. 이 시간 동안 계속. 오. 앞에 있는데 근데? 이제 맞을 수 있어. 이제 꽤 아프죠? 이 시간 동안 안 맞는다 이거. 이 시간 동안 안 맞는 거야 아군님한테. 야, 다시 해봐. 자, 한 대 때리면 할게. 바로 때리세요. 계속. 오, 야, 생존하네. 한 방에 안 죽네. 근데 갑자기 지금 계속 생존 중이야. 은신까지. 여기까지. 그리고 야, 그때 차라리 체력받다 보면 휘잡고 보면 바로 풀 피치올 수 있어. 저게 몇 초마다 쓸 수 있는 거야? 이게 제가 우선 그래플러는 10번의 스킬을 차징할 때 발동해요. 2초 동안. 그럼 10번 그리고 차징을 얼마나 걸려? 하는데? 정말 최단기간으로 생각을 하면은 한 자클릭만 썼을 때 한 30초? 오, 야 좋네. 오, 좋은데 그러면? 근데 이게 생각보다 쓰기 힘들어요. 10번 모아가지고 10번 때 터지는 거라 스킬 그때 안 써요. 네, 이때 동안 공격을 못해요 그래플러. 아 근데 되게 좋네. 복잡해. 되게 좋은데 네. 내가 보기에도 쓰기 되게 어렵다. 전투. 네, 그리고 이거 어쌔신은 이거는 실 있으시니까 90초. 오, 야, 90초 동안 한 2초, 그러니까 한 4초, 5초 이렇게 무적할 수 있습니다, 전총. 아니 이거 아원님한테 그 콤보 해봐요. 이거 오늘 찬우 형이랑 아원이 붙었으면 몰랐던 게 아원이 은신 쓰고 그래플로 궁극기 된다니까요, 무적 상태 때. 오, 진짜? 한번 해봐. 잘 봐요, 아원이 제가 안 보일 거예요. 한번 도망쳐 보세요. 어디 갔어 얘? 그냥 찬우 형 몸이 너무 약한, 못 버티네. 그냥 저 자기가 먼저 빼고. 어디갔어? 한 팀만 했는데 아니 한 팀만 터뜨려서 죽였는데. 아 잠깐만. 메로랑 빵을 안 먹었어. 야 메로 나도 안 먹었어. 메로 줘봐. 나 빵 없었어. 여기. 간다. 오케이. 어디갔어? 아니 스킬을 궁극기밖에 안 쓴 거 아니야? 뭘 쓴 거야 대체? 공만 썼지. 아 콤보 오케이. 콤보 해야지. 좀 실제 상황이라니까. 실제 상황. 오케이. 다시 간다. 오케이. 간다. 아원이 무적 쓰면 되잖아. 무적 쓰니까. 나 무적 안 쓰고 있어 일부러. 안 죽었다 이번엔 그래도. 차단을 갖고 노네 그러면. 헐. 다시. 못 죽였는데 근데? 야, 무적 안 썼는데? 얘 죽었어? 안 죽었어. 자, 한번 더. 다시 간다. 자, 아직 안 했어. 어떤 거야? 됐지? 간다. 보이시나? 간다. 오, 야, 나 죽었어. 죽었다. 야, 이게 풀콤이지. 오, 야, 잘하네. 오차 2개. 한 번에 딱 끊을 수 있네. 오차 하나에다 4차 한 번밖에 안 썼다. 자, 이제 그러면 저 스킬 써도 돼요? 아무리 아무것도 안 했잖아. 오케이, 시리즈 됐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떠봐. 과연? 은신 잘 짜야 돼. 이거 서로 무적 잘 짜야 돼. 용맨이 핑맨으로 될 수 있을까? 이러면 죽어. 나 잘 가. 안 죽어. 떨어질 때 마음 나가니. 아니 이거 무적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하니까. 야 근데 나 이랬는데도 피 7000이야. 죽을 뻔했어 방금. 센데? 다시 한 번만 더 해. 센데? 자 방방이. 아니 이거 차량 센다니까요. 오늘 포션도 있었고. 오늘 한 번만 더 떠. 2차 2개야 지금. 2차 5차까지. 한 번만 더 떠. 오케이. 뿅맨이 간다. 2개 던지고 5차야 지금. 오케이. 간다. 과연 뿅맨이는 핑맨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버티기만 하면 이길 수 있어. 야씨. 뭐야? 나 무적 안 썼어. 이거 은신한테 아원이 유도탄이 따라가네. 3초 전까지만 3초 뒤에 맞으면. 은신이다 아파. 따라가는데? 아니 나 근데 자클릭 잘 안 썼는데. 아 그 패시브가 따라가는구나. 아 패시브. 은신일 때 빈사 상태가 되네. 아니 근데 한 대도 안 맞아. 잠깐만 한 번만 더 떠. 나 이제 알았어. 멋사 너 저거 해야 된다 알지? 발큐리가 콤보? 간다. 덤벼. 이거 먼저 쓰면 되지. 안 맞았는데? 오! 뭐야? 야 씨. 근처 범위 떨어질 때 막 들어갔다. 깝치지 마라. 한 마리 좋았어. 내려찍기 한 마리 좋았어. 깝치지 마라. 바이퍼 먹었다. 오, 야 바이퍼 먹으니까 개 세네. 한 번 더 떠. 진지하게. 네네. 진지하게 하면 네가 지잖아. 앉아. 간다. 오케이. 간다. 차는 체력 16,000이라. 여기 뒤. 오케이. 안 보여? 간다. 빵 먹을게. 무적 썼어? 은신. 아 근데 차는 은신일 때 데미지 못 넣었다. 저거 딜 센 거. 마지막 시프트로 컷? 아버님 피 거의 풀피 찼는데요 언니? 네. 근데 이거 느낌상 토너먼트 한번 해도 될 것 같기도 하네 지금 보니까. 야 세네. 토너먼트 1차가 다가와도 되겠네. 지금 깨는걸? 사람들이 제가 약한 줄 아는데 제가 무조건 악어님 이길 수 있거든요. 먼저 공 박아볼까요 한번? 어떤 짓을 해도 제가 이김. 해봐요. 3, 2, 1 세트. 졌는데 이러면? 졌다니까 이러면? 아니 어떻게 무슨 짓을 하면 어떻게 아니 이기는데. 은신 때 딜을 못 넣으면 안 돼? 은신 추가되면 5,000이야. 그래서 한 만 정도 바뀌는 건데. 아 다시 잘못 썼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니 언제까지 잘못 쓸 거야? 아 이런 확률이 너무 적잖아. 이길 확률이. 아니요. 다시. 갑니다. 알았어. 갈게요. 구질구질하긴 하네. 왜? 어쌔신 굴 맞고 안 사네 미친? 무적이구나. 아니 찬호 저한테 궁극기 써봐요. 나 찬호 궁극기 버틸 것 같아. 그럼 써봐 형. 갈게. 나 버틸 수 있다 없다. 야 너 해봐.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얘 버팀 해봐. 궁극기 해봐요. 개 아파 뭐야? 이거 어떻게 맞아 너? 와 미친 개쎄네 너? 무슨 8만원 그냥 갖고 저거 악어가 산다니까 계속? 아니 이거는 1대1 상황이라 내가 산거고 만약에 그냥 필드에서 만난거면 내가 못살아. 그건 맞아. 뒤졌어 전령전에서. 야 해봐. 시자에 궁극기 써볼게. 궁극기만 써볼게. 궁극기는 죽을 수밖에 없어. 아니야 근데 이거 생각보다 버틸만해. 내 체력 방어해보면 아니네? 좀 아프긴 하다. 버틸 것 같은데? 버텼어. 그 다음에 다 맞아서 죽은거네 얘는? 궁극기 다 맞았어요 그냥 걸려가지고. 근데 사실 제가 무조건 이기는게 나 이 상태에서 포션도 계속 먹었어. 이게 어떻게 죽였어 내가 아까? 어떻게 죽였어? 얘 안 죽는데? 나도 놀랍긴 하다. 니 어떻게 계속 뒤졌냐? 악어님 멋사 풀콘 맞아보실래요? 멋사 풀콘 와봐. 이거 악어님 한번 살았던게 그 판다님이 악어님이랑 방어구를 똑같이 입고 바이퍼 들고 있어서 악어님인 줄 알고 공격해서 궁을 한번 뺐거든요? 아니 방어력이 매로 있길래 악어다 하고 딱 하니까는 해봐. 판다님이라서 해봐. 잠깐만요. 아니 풀도핑이 풀도핑이야. 자 개쎄입니다. 뭐야 나 게임모드야. 완벽하게 들어간대 지금. 헬기가 죽었는데? 일단 샌드백 10만짜리 죽었어요 놀랍게도. 자 해봐. 잠깐만요. 이거 진짜 이거 3년에 한 번 나오는 콤보였다고 방금. 3년에 한 번 나오는 생각해서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하려고. 가만히 있으세요. 무적 안 쓸게. 하나 둘 셋. 오 쎄 쎄 쎄 쎄. 오 근데 저 정도 나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해봐. 근데 내가 포션 먹으면 너 못 죽임. 해봐. 포션 먹어볼게. 이번에. 오케이. 궁금하다. 비싼 포션 먹어볼게. 여보세요 이거 너 절대 들어야 된다. 5만짜리 포션 도배 임살 막 그런 거는. 특급 포션? 뭐야 나도 맞았네. 에픽 포션? 뭐야 나 궁이 안 써졌어 지금. 네? 아원님 나 아원님이 무적 써도 무슨 짓 해도 이기는 콤보 알아냈어. 진짜. 쎄쎄쎄쎄. 죽어. 포션 먹어도 실험할 수 있을 때 실험해봐야 돼. 실험 좀 하게 해줘 아거니 한 번만. 아니 근데 멋사 이게 실전에서 나와야 된다. 아거니 버티는 실전에서는 블록이 많아서 막힌다고. 나 깨무스고 날아봐. 형 이거 스킬 빨리 블록 파괴로 바꿔. 블록 파괴로 바꿔줘요. 아니 아거니 써봐. 깜짝하세요. 간다. 아니 준비 시작. 아니 잠깐만 샌드백이 내 궁극기 맞잖아! 알았어 샌드백 없을게. 잠깐만 핑맨 공략법 시민분이 아버님한테 야 진짜 보면... 내가 이럴 때 쓰는 말 한마디만 해줄게. 졸렬하다 진짜. 다시 핑맨 형이 싸울 때 한 번만 어떻게 하면 죽일게. 슈퍼플레이 해야 이겨. 한 번만 버틸래? 간다? 뭐야 얘 스킬 2개밖에 안 썼는데. 애초에 찬이랑 빵이랑 매로 끌렸어 지금. 체력 7,000이야 스킬. 베르세르크 우클릭이라 얘 상어 우클릭만 썼는데 얘 죽었는데. 저 어디 가셨지? 형 도핑해야 이제 세대로 늘어나는 거야. 정신있어. 도핑 끝나서 그래. 한 번만 진짜 마지막 한 번만. 나랑 체력 차이 거의 3배야 지금. 한 번만. 구질구질해요. 갈게. 어디야? 여기 뒤에 간다. 자 C 리셋 한번 할게. 간다. 꼬 하면 내가 그때부터 스킬 쓸게. 미친놈이네. 뭐야? 아씨 이거라도 못 죽였어. 씨 미친. 포기할게요. 일로와 이제 죽어야 돼. 일로와 일로와. 아 포기할게요.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끝났어. 악어를 이겨라 콘텐츠 어떤? 악어를 이겨라 콘텐츠. 악어를 1대1로. 아니 저거. 저거 내가 무적기 두 번 쓴 거보다 악어 무적기 하나가 더 길어. 야 멋사거 저거 좋아. 나 세 번째 직업 때 저거 좋겠다. 좋아 저거 개쎄. 한 명 무조건 잡을 수 있어 저거. 근데 문제는 이거 이속이 빠르면 좋을 것 같은. 예 멋사야 나 근데 해봐. 나 해봐. 야 잠깐만 쟤 나 포션 안 먹고 한번 해볼게. 아니 이거 멋사 궁극기 쓰면서 우클릭 쓰면 이동 안 돼? 너 궁 써 콤보 쓰려고 해봐. 무적기 안 써볼게. 지금은요 하나 둘. 그 전에 멋사를 죽이면 되는데? 아니 이거 멋사가 이거 우클릭으로 빠지면서 써야 되는데 생각이 없다니까요? 개소리예요. 지금 이거 딱 쓰고 그냥 바로 쏟고 나오니 거의 마린이 스팀 뺏기고 질럿한테 달려가는 게. 아, 형이 해봐요. 형이 해봐요. 지금 해가지고 얼마 잘하나 미친. 대신 멋사 스탯으로 해야 돼. 멋사 스펙. 아 어느 천년에 맞춰 루즈하지. 아 그냥 형 스탯으로 해봐요 지금. 아 오케이 내 스탯으로 해봐. 맨날 뭐라 그래 미친. 아니 근데 오늘 진짜 답답하긴 했어 멋사야. 맞는 건 맞잖아. 너 못 죽였잖아요. 형이 저 죽였잖아요. 근데 아니, 솔직히 아무리 물어봐. 오늘 누가 제일 잘했어요 그러면? 근데 멋사가 실버 4인 이유가 있어. 맨날 뭐라는데. 어허. 분명히 플레이잖아 봐봐. 근데 게임 잘하잖아. 네, 아 장난이야. 장난이야. 아 저 새끼는 남들한테 팩트 폭행 잘하면서 자기가 팩트 폭행 나오면 바로 개사간대. 그러니까 너보다 너도 이때 까야지. 이거 언제 깔 거야 너는? 그럼 제. 아 그러면 그럼 니네들도 팩트 폭행하면 개사간다 해. 마음을 아픈 난이를 까는 거야. 개사간다 그러면 저랬잖아 너는. 아니 이 스펙으로 아원이면 이거 궁극기로 그냥 여기 가는데? 도르마모 한 번 더 들어왔다. 아 그만하라고 너. 내 손에서 정리가네. 나 마지막 한 번만 떠줘. 출혈 4번 떴는데? 뭐야? 나 한 번만 떠줘. 빨리 나 한 번만 떠줘. 무시하지 마 나. 아니 형은 나 한 번만 더 떠줘. 오케이. 자 마지막 뒤졌다. 다 나와라. 하. 나 진짜 힘을 보여줄게. 숨기고 있던 너보다 꺼지라고. 말귀를 못 알아들어? 밑에 보고 할게. 잠깐 밑에 보고 할게. 고. 아 닥치세요. 제대로 하세요. 아 제대로 하시라고요. 아 나 밑에 보고 해도 형 질 것 같은데. 아 제대로 하세요. 이거 딱 죽음. 오 야 죽었어. 야 두 번 죽였어. 아 제대로 하시라고요. 야 두 번이나 죽였는데? 야 해봐. 아 잠시만 나 방금 데이터를 얻었어. 해봐. 오케이 잠시만 차징 좀 기다려. 딱 기다려. 가만있어. 기다려 했다. 오케이 됐어. 이제 간다. 어디야? 오케이 여기 뒤에. 뒤 안보여. 너 게임보다 아니지? 어디야? 아니야 뒤 오케이 가 고. 지랄있네 저것도 갑자기. 아 이거 죽었다. 아니 죽었다 하고 왜 풀리야. 형 이러면 끝났지 않은. 오 대박. 죽었어. 잡았다. 오 야 나이스. 아 바닥 보고 있잖아 이 새끼. 야 너 이겼어. 너 이겼다. 너 피 몇이었냐 근데 핑맨이? 한 번만 진짜 제대로 한 번만 해줘. 진짜 제대로 한 번만 해줘. 아 안 된다고 너. 아 나 진짜 이길 수 있어. 나 지금 나 포켓볼을. 아 진짜 마지막 한 번만 해줘. 나 한 번만. 나 무시하지 말아줘. 진짜 마지막 한 번만. 아 내가 이렇게 자꾸 싸워주면 네가 성장할 거 아니야. 진짜 마지막 딱 한 번만. 진짜 맞게 한 번만. 아니 내가 왜 네 스승이 돼야 되는데 호랑이 새끼야. 나 물어 죽이려고 훈련하는 거다 이 새끼야. 잠깐만. 새로운 전략이 있어서 그래. 새로운 전략 한 번만. 혹시 미호크세요? 새로운 전략 한 번만. 오케이 가. 아씨 못 맞췄네. 못 맞춘 게 아니라 내가 피한 거야. 멍청한 자식아. 아씨 아까비 씨. 궁극기도 안 썼어 미친놈아. 시프트 자클릭도 안 하고. 하나도 안 아까워. 진짜랑 시프트 안 썼다고. 하나도 안 아까웠는데. 와. 중령이가 좀 빡세. 중령이가 진짜 안 죽더라. 나 얘 진짜 궁극기 써서 잡은 거야. 중명이 있을 때마다 궁극기 썼어. 나 오늘 이길 줄 알았어. 우리가 3명이서 다 오랬는데. 운이 좋았지. 전략적으로 했지. 전략을 써야 돼. 요준아 분발해야 돼. 야 진짜 한 틱 차이로 내가 지난 회차부터 한 틱 차이로 계속 살았어. 한 틱. 진짜 딱 한 틱. 딱 한 대만 더 맞았으면 죽었는데 내가 한 틱으로 살아. 난 진짜 내가 진짜 와. 그 무슨 벌레라고 해야 되냐 그거 계속 살아나는 거. 바퀴벌레요? 어 바퀴벌레인 줄 알았어. 바퀴벌레라니 다른 것도 있잖아. 바퀴벌레 다른 게 뭐가 있어? 뭐 플라다리아야 아버님이? 뭐 분해할 거야? 아 뭐 맞아 베르세르크 페스포 아 페스포래 패시브 보여드릴게요. 자 패시브는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최대 체력에서 자 예를 들어서 제 체력이 8만이에요 네 체력이 1만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최대 체력에서 현재 체력 빼기 100 하시면 아 빼기에서 나누기 100 하면은 이제 스킬 데미지 평타 데미지 지속 증가예요. 그러니까 8만이면 8000일 때 아니야? 아 빼기 1만 하고 100 뭔 말이야 저기 도대체 어떻게 계산해야 돼? 그러니까 최대 체력에서 이제 아군이 현재 체력을 빼요. 그럼 제가 7만이죠 만약에 8만에서 마이너스 1만이었으니까. 아 일단 1만을 빼라고? 그쵸 만약 현재 체력을 빼야 돼 최대 체력에서. 그러니까 아버님 피가 8만인데 아버님 현재 체력이 맞아가지고 1만이 됐어. 그러면은 그 차이 7만에 100분의 1만큼 들어간다는 거 아닌가? 추가 데미지가? 맞아요 스킬이랑 데미지가 다 증가. 아 그러면 아 공격력이 700이 늘어난다 이거지? 네 맞아요. 뭔지 알았어요. 자 뭔지 알았어. 내가 8만인데 8만이야. 네. 근데 내가 체력이 1만이 됐어. 그러면 빼기를 그치. 해. 그럼 7만이 돼. 그렇지. 그러면 7만에 이제 10분의 1은 뭐야? 7000이지. 근데 100분의 1은 뭐야? 네. 700이겠지. 그럼 그렇지. 공격력 700이 늘어난다는 거야. 이걸 어떻게 계산하면서 해요? 그냥 공격력 늘어나면 늘어났다고 생각하지. 거의 피타고라스 방정식급으로 100원 맞춰놨기 때문에. 이거 내가 머릿속에 계산하면서 안 해. 어쨌든 공격력이 늘어난다는 거네. 피가 줄어들었을 때. 체력이 100만까지 올라가면 몇 천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좋을 걸요 지금. 피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공격력이 또 증가되는 것도 늘어나기 때문에 나중에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스킬이다 이거지. 자, 저거 때려볼게요. 자, 때려볼게요. 자, 6409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씨, 마지막에 왜 이렇게 세? 10대 때렸어. 나 피 줄여봐. 피 줄여보라고요? 피 줄여보고 이거 피업 좀 없애봐. 아 이거 무기에 피업 좀 없애줄 수 있어. 아니야 저거 나 도피했어. 아버님 그냥 때려. 불피 상태에서 일단 때려봐. 아니 내가 피업이 돼가지고 그 패시브가 사라지잖아. 여기있다. 어떤거요? 내가 때리면 때릴수록 피업 돼가지고 패시브 효과가 사라져. 줘. 한번 발동되면 몇 초 발동되는 게 아니잖아. 줘. 계속 발동이라서 지금 그니까 내가 난 때리면 때릴수록 피가 다시 차. 그래가지고 때리면 이제 다시 패시브가 아니 패시브가 체력이 낮아지면 발동이 아니라 무한지속이야. 지금도 패시브 발동이야. 뭔 말이야? 그러니까 체력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그냥 지속적으로 아원님이 조금이라도 체력 떨어지면 계속 발동하고 있긴 해요. 그게 지금 발동하고 있는 거예요. 항시 지속. 근데 피가 더 줄어들면 더 많이 공격이 늘어난다 이거잖아. 내려가서 데미지가 더 증가하는 거지. 어쨌든 그 내가 피가 없었을 때 한번 때려보려고. 근데 아버님 줄여드림? 너 도끼 뭐 했어? 도끼 뭐 했어? 잠깐만 좀 힘들다. 어디야? 한 대 더 때려. 중이 여기 있네요. 안 돼요? 아이씨. 아 평타로 때려 이씨. 고기였어. 때리라면 안 돼. 막판에 약간 살살 때려야지. 한 대 더. 아이씨. 죽네. 크리 떴어. 미친. 왜 안 뜨냐고 크리 뜨냐고. 아니 약한 사람이 때려. 약한 사람 찬영 궁극기를 왜 쓰냐고요? 난 약하지 않아! 아니 아버님 안 죽지 않아 내 궁극기로? 난 뿅뿅가리다! 좀 방해하지 말라고! 아이 그만해! 자 가자. 자 평타 아 크리트나? 둘, 크리트나? 셋 네. 안돼 안돼 한대 더 한대 더 한대 더 할 수 있어. 아 이 미친 아 안된다! 아니 그만하라니 그만해야지 왜 그러는 거야 자꾸. 야 더 다시 야 이 약한 내가 때려줄게. 한대 더. 아이 미친 크리트나 끄지 말라고. 내가 때릴게 내가 때릴게. 야 약한 핑맨이가 때려. 아씨 아 짜증나. 약한 뿅맨이가 때려봐. 뿅맨아 때려라. 아, 좀 빨리 때려 안다니까. 너무 안타는 거 아니냐? 야 그만 천천히 천천히 이 지금부터 천천히 천천히 지금 핑맨이랑 때려. 아니 너 맨손은 안 따라 저 안 따는데? 계약하네. 어 됐어 됐어 지금이야. 오 자. 지금이다. 와 미친 뭐야 이거. 야 체력 800 되니까 사기인데? 야 이게 베르세르트야 봤어? 800일 때 사기인데 이거 뭐야? 야 뭐 때려 봐야 때려 봐야 5만이 없어졌는데? 날 때려줘 날 때려! 야, 5만인가? 야 800 왜 800이 사기가 됐는지 한번 체크해볼까? 54,000이야 아, 못싸우다 미안. 54,000에 내 계산으로는 800 추가인데? 800이 깎여 800 추가인데? 근데 이게 내 방어력 일정량을 넘어가서 들어간 걸 수도 있어. 내 그냥 방어력보다 800이야 뭐지? 뭐지? 때려봐 아, 때려봐 공부해. 몰라 블랙을 떴나? 53,200 53,200에 530 추가 아니야? 네? 뭔 소리야 그건? 머리가 데미지, 아파 데미지 일단 때려보는 데미지가 최대 54,000 빼기? 개쎈데 뭐야? 개쎄 야 나 일단 힐을 먹어볼게. 이제 먹어보면서 때려볼게. 이게 문제가 있는 걸 수도 있어. 자 먹어볼게. 지금 또 뭐야? 25,000원 뭔데? 25,000 떴잖아 지금 2만인데 아, 이거, 어. 자, 먹어볼게. 나 그냥 센 거 아니야, 그냥? 평타가? 그니까. 그냥 평타 데미지 몇인데? 때려봐요. 많이 쉽다는데? 아니, 그냥 많이 넘게 다네? 나 원래 7,000 맞다. 아직 풀피 안 되긴 한데, 데미지가 너무 증폭되는데, 근데? 나 두 대 때려볼게. 두 대 때려볼게. 힐 쳐봐. 풀피 아닌데, 만씩 다는데요? 11,000. 뭐야, 방금 한 대 때렸는데, 15,000 나라네? 크리티컬이라. 자, 다시 해볼게. 15,000? 풀피인데? 나 지금 이거야. 두 대 때렸을 때 7,000. 아니 아원 E 누른 다음에 그냥 최대값 계산하면 돼. 야 여기다가 공격력 500 추가해봐. 그냥 그걸로 보면 되잖아. 그러면 이게 베르세르크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잖아. 아 피지컬 보주? 보주 때문에 더 보주는 데미지 아원이 강화 안 했잖아요. 했어요? 안 했어. 그럼 피지컬 보주랑 그 베르세르크 패시브랑 합쳐져가지고 데미지가 엄청 많이 증폭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피지컬 보주가 효과가 뭐였지? 그게 뭐지? 그러니까 근처 다수칸 이내에 있을 시에 데미지가 더 세게 들어가는 거? 평타 공격력이 야 너 와봐. 100 와봐. 100 증가 100 와봐. 100 증가 평타가 어? 더 많이 들어가네. 베르세르크 패시브가 지금 패치 될 듯?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뭔가 아니면 계산 방식이 뭔가 잘못 들어갔어. 너가 의도한 거구나. 원래 이거 뭐야 오늘 하기 전에 제가 오늘 아침부터 오늘 방송 전까지 테스트했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는데? 근데 이거 공격력 여기다가 800을 붙였는데도 데미지가 다른데? 방식이? 500 뭔 방식이 있는 거지? 500 자 체크해야 될 게 피지컬 보조 첫 번째 피지컬 보조 그 다음에 이제 방어력 또 다른 걸로는 방어력. 자 근데 만드가 나 한 대 때려봐. 어디지? 저기 있다. 아 됐어. 근데 이건 똑같아. 한 대는 뭐 별 차이 없어. 또 때려봐. 오케이 두 대. 두 대. 미친. 뭐야 28,000. 이건 크리. 잡아. 깜짝이야. 오케이. 그래도 데미지 좀 많이 늘어났어. 13,000. 그래도 개 많이 늘어났어. 데미지 증폭이 좀 심하긴 해요. 증폭이 뭔가 많이 돼. 보조를 빼봐. 보조를 빼봐요 한번. 보조? 피지컬 보조 뺄까? 빼고 5클릭 해야 돼요. 빼고 5클릭 한번 더 해야 빠져요. 오케이. 오프했어. 어디야? 덤벼 씨. 한번 해봐. 나 피 줄여봐 조금만. 됐어. 안되면 여기 해보세요. 피지컬 보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나 다시 해보자 다시. 100인데? 나 아까 29,000, 28,000 정도였어. 와봐. 여기? 이브 어. 크리티컬 떴어. 크리티컬. 어? 잠깐만, 여기서 보조 껴볼게. 보조 없어졌어. 보조 껴있는데 뭐지? 아, 여기 있다. 어, 다시 빼서 우클릭해야 돼요. 어. 다시 뺀 다음에 다시. 나 누가 1000만 깎아줘봐, 1000 깎아봐. 다른 사람 2000, 29000까지 깎아줘. 피해복해야 돼. 다시 깎아. 2000만 깎아. 어, 됐어. 어. 응? 아, 한 대 더. 패시브. 지금 낀 거야. 별 차이 없는데? 뭐지 그러면은? 지금은 끼는 상태야. 아니면은 아원이 방어... 근데 이게 이게 최대값이 아원이 높아서 그런 걸 수도 있음. 턱 많이 찍으면 최대값이 엄청 높음. 잠깐만. 아원님 그 평타 공격력 그 E 눌렀을 때 공격이 몇이에요? E 눌렀을 때? E 눌렀을 때 스탯 창에 있는 최대 공격력. 2800. 2800 더하기 아원이 무기 공격력. 원래 이거 500 안 붙였으면 4444. 267. 그럼 거의 7200에 두 배면은 14000인데? 맞아? 응? 왜 두 배여야 돼요? 크리티컬이잖아. 아. 제 방어력 7200. 그래, 방어력도 빼기 해야 되는데? 뭐지? 만 얼마가 안 들어가야지. 이거 한번 테스트는 나중에 한번 꼭 해봐. 이거 뭐 문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저 모르겠네. 아버님이 센 건지 이게 데미지가 고려가 있는 건지 방어력에 따라서 틀린 건지 뭐가 뭔지 모르겠네. 요소가 너무 많은데. 만약에 이게 문제가 맞았으면 오늘 내가 중력을 잡은 이유는 피가 떨어졌을 때 세져가지고 너 죽인 거 아니야? 그런가? 근데 너무 그런가? 그럴 수도 있나? 그렇겠지? 아, 신발 공격력도 있어. 신발 공격력 360. 그거 두 배 해봤자 700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아닌데. 아니 근데 이거 뭐 있어. 내가 봤을 때 이거 약간 폭이 너무 달라. 그러니까 갑바에 갑바에 붙은 거는 어차피 방향이 나한테 평타가 3만이 떴으니까 뭔가 문제가 있긴 하다. 생각해보니까 지금 테스트할 때 500 붙이고 그것까지 했어. 그렇구나. 나 이거 500 더 붙여가지고 이거 500 안 붙였을 때 적용하는 거 봐야 될 듯? 자, 됐어? 오케이. 오이, 네. 미친 크리티컬 힐 쳐봐. 오이, 미친 또 크리티컬. 어이, 미친! 평균 데미지가 왜 이래? 크리트인데 3만 떠. 3만이면은 평균 데미지가 15000인데? 지금 15000의 데미지가 들어가 지금. 15000. 그냥 이걸로 때려볼게. 와봐 만대가. 500 붙였을 때 야, 이거는 별 차이 없는데. 그 샌드백 소환하면 들어가. 샌드백. 아니 500이 아니라 500 붙이고 힐 친 다음에 때리는 게. 여기 때려. 들어가야 되는 데미지 아니에요? 16000 들어가는데? 16000 사람한테 지금... 들어가는 게 똑같은데 그냥? 그냥 똑같은데? 하고 나 힐 쳐서 한번 때려볼게. 네, 힐 쳐서 때려봐요. 예, 힐 해봐. 오케이. 뭐야, 그래도. 아니네. 2000 올랐어. 데미지가 거의 한 2배 올랐는데? 그러니까 이거 뭐 있다니까. 이거 패치 뭐 해야 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네. 오리가 맞네. 아니면 피 하나라도 깎은 상태로 한번. 방어력을 뚫은 게 아닌 게 얘는 방어력이 없어. 샌드백은. 샌드백 없어요. 샌드백은 없기 때문에 샌드백이 순수한 애야. 야, 근데 이게 진짜 복잡하다. 근데 나 이거 아니었으면 진짜 오늘 힘들었겠네. 와, 다행이다. 와씨. 네, 여러분들 이거 내가 받았다. 이거 순수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버그가 맞아서 패치해야지. 잘못 패치된 거라. 핑맨님 형 그렇게 약하지 않았어. 아버님이 센 거였어. 근데 너무 사기 정도는 아닌데. 나 사실 힘을 숨기고 있었던 거야. 사기 정도가 아니라 사기 맞아. 이 미친. 이거 상대방이 했다 생각해봐. 사기야. 피 조금만 달았는데도 공격력이 2배로 늘어났는데 사기지. 피가 절반 정도일 때 공격력 2배로 올라가. 공격력 6000 증가는 20회 잘 아버님이 다시 또 해야 돼. 그래 늘 수 있어. 거의. 내가 공룡이 늘었다는 건 스킬 데미지도 2배 늘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스킬 데미지도 2배로 늘은 거죠. 그 상태에서. 아,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멋사나 애들 그냥 때릴 때는 잡기 더럽게 힘들었는데 내가 좀 맞으니까 개셌던 거구나. 그러고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이러면 핑맨이 못 잡는데? 내 패시브 때문에 핑맨 아까 잡았던 거네. 맞아, 봤냐? 까불지 마라. 맞네. 야, 핑맨 그럼 아까 전에 나중에 결투를 봐야겠네. 그거는. 와, 오늘 디버는 개꿀이었겠네요, 아버님. 시청자들 기대해라. 다음에. 야, 이거 몰랐어. 와. 나 아버님 몰랐던 거니까 인정. 야, 잠깐만. 야, 그러면 내가 오늘 디번 잡았던 게 이 패시브 때문에 잡은 거네? 그렇죠. 맞아? 이게 말이 안 됐다니까 오늘. 이거 더 하향시킬라 했어 오늘. 왜냐면 아우림 잡았다길래 이거 하향시키면 안 되나 했었네 오늘. 아하, 야 오늘 디본 퀘스트 내가 이거 패시브 때문에 한 거구나. 아가님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 그래플러 3차 공격력 8000 뜰 때 있었으면 님들 2000 뜰 때. 아. 맞아. 근데 그때 사냥한 거, 사냥한 거는 사냥한 거 그냥 사냥한 거라 어쩔 수 없음. 근데 너 그거 문제 없다고 했잖아 계속. 아 문제가 없었는데 너무 수치상 사기여가지고 하향당했어요. 아니 아버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배시부가 정상은 맞았으면 표기된 대로 나오는 거는. 아 표기된 대로는 맞았어. 배시부 맞았고. 아 이거는 이거 밸런스 파괴되는 능력이라 이거 바꾸는 게 맞긴 해. 어. 아 근데 시청자분들도 생각해야 되는 게 저거 유지되면 저거 하면 됨 우리도 다. 어. 그러니까 약간 혼돈이 생겨. 그대로 할 거면은 그 그래플러 롤백 해야 돼. 뭐 쓰시나? 그래플러 어서 롤백 때문에 베르세르크가 짐. 저 지금 그래플러 롤백 때문에 데미지 15,000입니다. 걔들은 형 퍼센트 증가해서 몇 번씩 증가할 거예요 그 정도는. 네. 세계 종말입니다. 세계 종말되기 때문에 이건 과열 패시브가 세 개가 중첩돼가지고 팍팍 올랐어. 아 근데 이거 안 좋았던 좀. 덜 좋았던 능력을 이제 좋게 만들어주다가 생긴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바꾸는 게 맞고요. 예. 네, 잘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다고. 예. 원래 의도대로 원래 생각한 대로 할 거고. 원래 생각한 대로. 오케이. 아, 원래 생각한 대로. 자, 뭐 어쨌든 그때는 베르세르크 5차 전직하면 되니까요, 여러분들. 그때 한번 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테스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